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불같은 시련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는 베드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남을 간섭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구원을 받기가 이처럼 어렵다면 경건치 않은 사람과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는 성도에게 불같은 시련이 있더라도 놀라지 말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말합니다. 삶의 모든 고난의 순간에도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비호감으로 멸시를 받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선하게 구별되기 원하오며 인류의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